호프를 타고 나는 반장님. 기둥 카설을 위한 고개 시공. 안녕하세요. 사진작가 보라뽕입니다. 기둥과 푸집이 완성되어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날입니다. 레미콘차가 콘크리트를 준비 중입니다. 첫 번째 콘크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반장님이 콘크리트 호퍼를 타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 더욱 아찔해 보이네요. 기둥에서 기다리고 있는 타설 작업자분들이 가이드를 해줍니다. 기둥의 좁은 공간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. 밑에서는 거푸집에 바이브레이터 작업을 해주고 있네요. 잘 안 내려간 콘크리트는 막대기로 눌러주고 있습니다. 호퍼 한 대 분량의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. 크레인을 타고 다시 레미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높이가 상당한데 안 무서운지 모르겠네요. 콘크리트를 가득 담은 호퍼가 다음 기둥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. 안정적인 자세로 타설해주고 있습니다. 콘크리트 슬럼프 좀 올려서 주문하라고 했더니 12cm로 주문했습니다. 그래도 뻑뻑한지 물을 더 타서 타설하고 있습니다. 밑에서는 물 청소로 바닥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. 다음 기둥으로 이동하고 있네요. 다른 작업자들도 빠르게 다음 기둥으로 이동해 줍니다. 앉아있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합니다.
그래도 안전사고 날까 조마조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대략 한 15m 정도로 날아다니는 것 같네요. 나무 널빤지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 정말 아찔해 보이는데요. 처음 봤을 때처럼 충격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. 국내에서 이렇게 작업하면 뉴스에 나올 듯 합니다. 호퍼에 레미콘을 다 실자마자 출발하네요. 속도도 상당히 빠르네요. 이렇게 기둥 타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거푸집이 충분히 긴 게 없어서 한 번 더 타설해야 합니다. 거푸집을 좀 더 올려서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어야 목표하는 높이의 기둥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레미콘 두 차 분량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. 호퍼로 하나씩 나르면 대략 레미콘 한 차에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드론으로 따라가면서 보니까 더욱 높이가 실감납니다. 호퍼를 타고 날아다니는 기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. 다음 2차 타설로 목표하는 기둥의 높이를 맞추면 골조 작업은 마무리될 듯 합니다. 모쪼록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